안녕하십니까. KMN's Military Channel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 인사드립니다. KKMD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된 2019 에덱스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본업인 영어 가르치기와 병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적은 비즈니스 데이에 관람을 하기 위해 전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새벽 고속버스로 성남에 도착, 자는 둥 마는 둥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9시 반부터 전시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여유있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8시에 모란역 무료 셔틀 승강장으로 향했는데요. 웬걸 사람들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라도 관람하실 분들을 위한 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무조건 일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실 때 입구 매표소에서 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다음 등록처로 가셔서 등록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은 바로 등록을 하면 되지만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따로 등록 양식에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방 검사를 한 다음 입장을 하게 됩니다. 내부 전시장과 외부 전시장이 있는데 내부 전시장을 먼저 보고 외부 전시장을 보는 동선을 추천합니다. 에어쇼 및 T-50, F-16, C-17 등의 기동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거나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육군 무기 외부 전시장을 따라 쭉 가신 다음 끝자리에서 관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투기들의 이륙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인 점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망원 렌즈가 없으면 제대로 된 기동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어렵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번 전시회에서 제가 목표로 삼은 두 가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각 방산업체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홍보 담당자를 만나 KKMD를 소개하고 명함을 받아오는 것과 실물 크기 모형, 영어로는 먹겁이라고 불리는 KFX 모형을 실제 제 눈으로 보고 한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들과 팩트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각 방산업체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홍보 담당자와의 연락 통로를 개설하는 일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무관심한 업체도 있었고 고마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친절했던 곳은 S&T와 LIG NEX1 그리고 하나 디펜스 부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한국 항공우주산업 홍보 담당자와는 직접 만나지 못했고 전화번호만 받았는데 어제 연락을 드려보니 원론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체이다 보니 보안 문제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언급과 함께 되도록 홈페이지를 이용해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야심차게 이메일로 서면 인터뷰 질문지까지 작성해 놨었는데 말이죠. 한국 항공우주산업 홍보 담당자님의 생각보다 온도가 낮은 반응에 다소 실망도 되었지만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FX도 그렇지만 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담당자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과 상상에 불과하지만요. KFX 실물 모형 바로 옆에는 T-50 고등훈련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KFX 실물 크기 모형과 T-50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KFX가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F-4 팬텀이 실제로 보면 상당히 덩치가 큰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9m에 달하거든요. KF-X가 거의 17m이니 2m 차이가 나는데 FA-50의 경우 길이는 13m에 불과합니다. 실물 모형을 보고 있으면 이미 크기에서부터 KF-X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F-16급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F-16도 FA-50보다 약간 더 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크기와 덩치로만 본다면 KFX는 전시되어 있는 F-15K와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에덱스 2019 전시회에서는 FA-50, F-16, F-15K, KFX의 조종석 실제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KF-X 전투기의 경우 실물 모형에는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카이 부스에 조종석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조종석을 보면 KF-16과 F-15K의 조종장치 및 계기판들이 아날로그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전투기 장면에서 보던 현란하고 최첨단적인 디스플레이를 KF-16과 F-15K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하면 KF-X 조종석의 계기판들은 F-35의 계기판들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F-X는 F-16, F-15K와 세대를 달리하는 전투기로 태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KF-X 실물 모형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날개 밑에 달려있는 연료 탱크와 아이리스-T도 미티어도 아닌 제3의 미사일의 존재였습니다. 얼마 전 업로드했던 KF-X 관련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KF-X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공대지 공대함 공격 모드를 갖추는 블록2로 진행이 된다면 아직 내부 무장창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이 외부에 장착될 수밖에 없고 정확한 조준을 위한 타겟팅 포드까지 외부에 장착하게 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텔스 기능은 상당 부분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제3의 미사일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디펜스에서 제작하고 카이 측에서 배부한 자료집에 나온 사진을 보면 아무리 봐도 실물 모형은 블럭2를 상정하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등장한 연료통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었는데요. 날개의 앞부분, 영어로는 Leading Edge라고 부르는 부분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려고 재설계를 거듭하다 보니 날개 폭이 좁아졌고 그만큼 날개에 수용되는 연료통이 작아졌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신 기체 내부에 장착되는 연료통을 확장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었지만 당장 해결은 어려운지 실물 모형으로 볼 때는 외부 연료통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크게 증가하게 되지만 항속거리는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KF-X 블록 1의 스텔스 성능은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0.5제곱미터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FA-18EF 슈퍼호넷이나 프랑스 라팔 정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우수한 수준 정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하게 KF-X가 스텔스인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실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항속거리가 늘어난 만큼 작전 수행 능력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연료 탱크와 아이리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에 있는 미사일 모형의 정체가 공대지 혹은 공대함 미사일이라고 밝혀진다면 전시된 실물 모형은 블럭2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대공 모드인 블럭1에는 미티어 미사일과 아이리스-T 미사일만 장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KF-X의 배면에 장착되어 있어 동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카이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직원들도 블럭2에서 공대지, 공대함 모드까지 갖추어질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카이는 현실적인 타협을 한 셈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시제기가 출고되고 2026년경에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담까지 지워가며 무리하게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보다는 KF-16을 교체할 수 있을 성능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공군의 요구에 맞는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를 선보여 가격적 부담까지 해소하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즉, KF-X의 실물 모형으로 미루어 보면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가 생각하고 있는 KF-X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전투기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동부가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기에 여념이 없는 현재 세태로 볼 때 지나친 미화나 환상은 금물이라는 걱정이 또 한 번 뇌리를 스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실물 모형의 연료통 추가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KFX 개발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KKMD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